장학금을 주셨는데 이런 장학금을 소중하게 저희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 저도 후에 다른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거 누가 할 일도 30짜리 가지고 야 대박이다. 예 선수 따라. 하나 둘 셋. 아 이만해요. 와 정말 불 뜨겁네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요. 치매 노인이랑 치매 노인. 약자 모든 종류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최근에는 영헤어러라고 해서 장애나 알코올 그리고 치매 어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정책 개발하는 거 관심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람사 장학금 자문위원이시고요. 인천 카톨릭 교회 청소년 사목을 담당하시는 특히 학교와 청소년을 담당하시는 송은서 친구입니다. 먼저 받으시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 아람사 4기 장학생으로 뽑힌 조진아입니다. 두 번째 지원이었고 뭔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이 소리쳐주시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영케어러이면서 영케어러 가족 모임에 참가하고 싶고 영케어러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후위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19살 오다혜입니다. 기후위기 장학생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친구들과 저희 또래가 좀 기후위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앞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장학금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여기 한번 오늘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제 인천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는 신부입니다. 지금 아이들 한 50명 정도 길거리 있는 아이들, 보육원 나온 아이들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사실 제가 신부 된 이유가 그 애들 키우기 싫어서 신부가 됐는데 신부 돼서 지금 애들 50명 지금 신부가 그걸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아이들도 한번 데리고 왔고 앞으로도 저희 어려운 청년들, 청소년들 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남도 해남 썬뜻에서 오늘 보험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이제 복지학과를 가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장학생으로 선발된 정소원입니다. 저는 5년 정도 지역사회를 위한 연극과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 왔고요. 이런 장학금을 주신 뜻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단장님과 김현석 회장님과 신속 듣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떨리지 알고. 아람사 장학생 22살 송기주입니다. 잘생겼다. 저는 가톨릭 청소년 재단 자립관에서 송은선 신부님에 대해서
한명 통해서 제가 6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거든요. 신부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아남사 대표님들 자리를 옮겨주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게 진짜 떨리는 건데. 축하, 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기 때부터 쭉 보면서 이 감사하는 우리 장학생들보다 준비해준 또 우리 마음이 더 형 우리가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를 100명이 안 지는 거를 만든다는 게 좀 더 나은 세상,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좀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가 다 열심히 지금 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잖아요. 이 마음이 고스란히 잘 연달돼서 이들이 나중에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주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진걸은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안진걸은 주식회사다. 예, 우리 안진걸 주식회사의 우리가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걸 주식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각자의 몸만큼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아남사 화이팅! 화이팅! 지금춘 단장님 마지막으로. 네. 장학금 단장을 맡고 있지만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100명의 안진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홍보 이런 참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돈을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 조금씩 조금씩 모이면 또 이 행사가 진행되고 하는 그런 진행 그런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후배들도 이제 장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사실 민생연구소는 아까 왔다가 송현석 공동부장이 있고 임세은 공동부장이 있었는데 요즘 방송에 정신이 팔려서 임세은 소장이 큰박수가 됩니다. 간략하게 제발 아니라길 바랬는데 아니 그래도 공동소장님인데 제 초대 민생경영소 공동소장이었고 지금 다시 복귀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막 도움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니까 되게 저 엄마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 아이 엄마인데 그래서 잘 성장하셔서 안진걸 소장님과 같은 훌륭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방송에서 민주친보진영을 맹 대변하고 계시는 설주한 변호사님하고 이승훈 변호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에 남음의 대부가 성공의 신학, 성공의 신부, 송경영 신부님이 있어요. 그 아드님은 송재걸 아드님이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오셨어요. 본인들도 힘드신데 이번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장금 사각지대로 140만 명이 못 받았어요. 그분들 때문에 싸우고 있는 사각지대 소상공인이나 우리 보호진 사무장님 여현님 오셨어요. 그분들이 어려운 아들 투자자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러 안 하면 함께 기분해 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